근데 꺼내기 전에 먼저 여기 치워야 되지 않을까? 소파 이런 거 맞네. 먼저 치워야 될것 같은데. 방학엔 홈캠핑. 네, 뭐 이번 방학도 어김없이 홈캠핑을 하려 하는데. 방학마다 이 난리 쳐야 돼 우리 이제? 진짜 뭔 방학마다 매번 홈캠핑을 하니 이게 이제 우리 집 연례 행사가 된 기분입니다. 여기다가 공간을 싹 튼 다음에 텐트도 세워놓고 뭐 여러 가지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놨고, 일단 그러면은 소파를 먼저 옮기는 걸로. 그럽시다. 근데 이런 장점은 또 있다. 또 우리만큼 이 소파 밑에를 청소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. 아, 왜 이렇게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?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. 잠깐만 이거 좀만 끌어갈게. 네, 가져갈게. 와 진짜 하찮다. 하찮다고? 내가 전설의 공중 4단 발차기 하는 사람이야. 해봐. 일단 가볍게 두 발차기. 가볍지? 3발차기. 여기부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지. 3발차기 말부터 이상해. 어? 파닥파닥인데 맞지? 그냥? 아니. 오케이 오케이. 4발차기. 아, 젊었을 땐 5발차기도 성공했었는데. 아저씨 무릎 또박또박 소리 나는데? 쉬울 것 같은데? 그냥 해봐. 파닥파닥 하면 되는 거잖아. 해봐. 어때? 쉽지 않지? 어려운데?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. 짜잔, 이게 오늘의 우리 집이 되어줄 텐트. 조립 시 주의사항. 이거 조립해야 돼? 안 보고 샀어? 뭐 원터치인 줄 알았는데? 아 원터치네. 이제 이렇게 뒀다가 이거 탁 풀고 좀이 오면은 샥 하고 던지면 이제 자자자악 해서 우와! 됐어! 컷! 자, 홈캠핑 저번에 했을 때 너무 재밌었다고 또 하고 싶었다 그랬잖아. 응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늘을 위해서 자, 이 텐트 한번 촥 하면은 펴지는! 자, 같이 던질까? 응. 자, 하나, 둘, 셋! 아까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하지 않았어요? 아, 이렇게 하고. 우와! 어때? 오, 완전 원터치네. 우와, 어떤데? 너무 좋지? 짠짜잔! 어떠세요? 꽤 넓네요? 너무 오, 넓은데? 이 정도면은 안 뛰지. 어때? 괜찮아. 나도 한번 누울까? 여기에 아빠랑 쫌물이 눕고 엄마 누우면 좀 좁겠다. 아주 널널하네. 내가 쫌물이 많아니까. 괜찮지? 아이고, 뭐야, 야 여기는 푹신푹신하지 않아 아직. 부서진 거 아니야? 야, 부서진 거 아니야? 아, 너무 아파. 메조미의 찌어버린 머리는 가엽지만 할 건 해야죠. 아테들러 저녁에 먹을 만한 음식들을 사러 왔습니다. 고추 되게 크다. 그러니까. 오이마 아삭인가? 고추야? 맞네. 청홍고추다. 청홍고추 한번 사볼까? 홍고추 먹어? 홍고추 안 먹어. 누구 입에 넣으려고? 대파. 오, 상태 좋은 거를 바로 골라내는 모습. 오이. 아니, 장 보는 거 말고 우리 오늘 홈캠핑 할 거를. 지금 냉장고에 뭐가 없어가지고. 새우 크다. 새우 어때? 괜찮을 것 같아. 새우 구워 먹으면 또 괜찮잖아. 9,900원 괜찮은데? 네. 이거 괜찮아 보여. 완전 괜찮아. 얘가 커. 그치? 크니까. 이게 맞지? 좋아. 닭꼬치 한번 만들어 볼래. 닭꼬치? 닭다리살 구이랑 먹기 편한? 뭔 차이야? 여기 뼈가 있는 거. 이건 살만 있고. 살만 있네. 아까 피곤해 보이는데? 간식 코너 가면은 금방 또 깨봤지. 아, 간식 코너 가기 전에 아빠 물약 코너부터 들러야지. 그리 과자를 사고 캠핑 코너에 들러 어묵탕 끓여 먹을 반합과 꼬치 구워 먹을 꼬쟁이까지 사왔습니다. 메롱을 해? 야 진짜 약 오른다 저거. 저거 진짜 약 오른다 표정. 자 이거 음식 준비 좀 하고 있을게. 휴콘이 마네씨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전 아까 미처 꺼내지 못했던 캠핑용품 하나를 더 꺼내오면 되겠네요. 이게 뭐냐면은 인조잔디. 또 잔디가 있어야 캠핑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자 언박싱해서 바로 깔도록 합시다. 안녕하세요. 자 여기는 지금 텐트인데요. 여기는 이따 손님들을 위한 세 개의 텐트.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빠짜빠짜 자 갑니다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짧아? 웬 잔디밭? 아차 그래도 캠핑인데 이게 이 느낌이 있어야지. 엄마 이 풀 좀 봐봐. 어? 가격이 떨어진 거 좀 봐봐. 다 떨어지는데? 어? 그러게? 이게 인터넷 최저가라서 시킨 건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었네요. 아 지금 한 번 폈는데 저만큼 떨어진 거잖아.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. 이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잘 아는 매주.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들 가지고 올게. 더 있어? 두 몽 더. 두 개를 더 갖고 왔네요. 저 침대 소리에서 지금 헐
그러니까 두 개는 나머지 그냥 반품하자. 한 개야 그냥 텐트 앞에다 두고. 에이, 두 개는 반품하자. 이거는 화장실 러그잖아 이렇게 하면은. 잘 러그였으면 쓸 데라도 있지. 아 거기 아 여기 그거구나. 아빠 오늘 잠잘 곳이구나. 더 얘기할수록 저만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 얼른 호닥 털어 닦아주고 깔끔하게 싹 도배해 주도록 합시다. 어때 쫌물? 초초가 미안한데 잔디 3개 값이었으면 캠핑장 하나를 밀리지 않았을까? 반대로 잔디 3개로 캠핑장 느낌을 낼 수 있었잖아. 느낌 괜찮네. 뭐래니? 뭐 아무튼 1년 전에 사두고 방치해놨던 캠핑 의자를 꺼내야 조립을 해놓으면 잔디 위에 앉아있는 치타 같아. 이제야 캠핑 느낌 물씬 나기 시작하네요. 오! 오랜만에 본다 이 친구. 진짜 분리판 돌려가지고 나오는 색깔이 손이면은? 사실 이거 한 4명, 3명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2명도 나쁘지 않지? 둘이 하고 그 다음 나도 껴서 해볼래. 오우 왜? 왜? 오케이 오케이. 그 반응 뭐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진짜 오케이. 무슨 반응인지 가늠이 안 가서 그래 진짜. 예쁘다. 알아. 뭐야 그 반응은 또? 자 이제 아빠 차례. 오른쪽 손 아무데나. 한때 비보잉 좀 하셨잖아요. 아빠 이거 소환 들어준다. 아빠 소환 들어준다. 오른쪽 손 파란색 쫌쫌이. 오케이. 재밌다. 아빠 오른쪽 발 노란색. 오 좋아 좋아. 오 살았네 한 턴. 쫌쫌이 왼쪽 발이 노란색. 왼쪽 발이 노란색. 왼쪽 발이. 야 진짜. 왼쪽 발이 노란색. 이겼다. 이겼다. 아니 근데 이게 나. 저런 욕이 있었어. 리시딩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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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네. 야, 나 드라븐의 심정을 알아버렸어. 아 이렇게 하라고? 제가 할까요? 한 꽃이 그냥 본인 꽃이만 그냥. 그치 이거 안 쓰지? 어떤 거? 내가 꽃이 하는 거 어차피 안 쓰지? 그치. 네 다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. 그치? 그냥 상 치우고 그냥 아. 뭔 말인지 알지? 그런 식으로. 짜자잔. 음식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배고파하는 매점이 먼저 먹게 했는데. 맛상? 아, 와사비 빼주는 걸 깜빡했네요. 뭐가 소금구이고 뭐가 양념이야? 가운데 있는 게 일반인가? 얘가 일반. 아 그래? 그럼 밑에 있는 애는 2반, 3반이야? 네, 배고파서 이러는 거 같으니 얼른 가져가서 먹어봅시다. 자, 아 진짜 시원하겠다. 자, 매너 카스 해줄게, 매너 카스. 도시... 아니야, 나 그냥 이걸로 먹을게, 나 그냥 이걸로 먹을게. 짠! 와! 냉동실에서 무려 1시간이나 숙성시킨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훌륭할 수밖에 없죠. 어쩔 거야, 이거 어떡해? 와 별로야 별로. 먹지 마. 바로 먹어. 어머.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. 와, 와 소금 무슨 일이야 이게? 소금이 더 맛있어? 와, 따봉. 매점이도 맛있다네요. 옆에다가 바로 새우 한번 구워보자. 그래 그래. 이거 우리 둘이 잘 때 모습 같다. 뭔 소리야? 이러지. 이렇게 자다가 이제 이게 편하다. 핸드폰 좀 보다가. 뭐 24시간 내내 꽁냥거릴 순 없으니까요. 새우가 그지? 진짜 제대로인데? 자 일단 야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캠핑인데? 알지 제대로 캠핑 느낌 날라면은 짠 짠 생각보다 어두워. 짠짜자잔. 아 내 거 너무 예뻐. 안으로 들어갔어? 원래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. 아 어머 예쁘다. 이거 좀 열어도 될 거야 아주머니? 근데 불 하나 켜줘야 될 것 같아. 너무 어두워 애기 TV 볼 때. 안에다가 랜턴 해줄까? 오! 딱 좋지? 오! 우후! 위에 보지 마? 오! 딱 좋네. 그치? 두 명이 있으니 확실히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. 근데 진짜로 캠핑 느낌 나는데? 완전! 진짜 완전. 근데 미안한데 너가 그쪽에 앉아서 캠핑 느낌 나는 거지? 싹 찍어봐. 완전 캠핑이잖아. 진짜 너무 여기까지. 이 기분 너무 좋아. 너무 캠핑이야. 돌아보면 이제 파멸적인 그림 나온다고 나한테는. 너 뷰는 이거구나. 이거 봐. 내가 오늘 촬영 재밌을 거라 그랬지. 그니까. 재밌을까? 차라리 캠핑을 가자 이랬잖아. 기대 하나도 안 했잖아. 집에서 하는 거. 그리고 잔디 나왔을 때 진짜 이게 뭐지? 이랬는데 잔디 까니까 이 맛이 더 살아서 너무 좋아. 야, 잔디가 인정을 받는 순간이 나오네요. 이 뒤에 꾸준히 구워 먹은 새우도 끝내줬었고 이렇게 기분 좋게 캠핑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다 치우냐. 캠핑은 치우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